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미코유입니다. 네,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정말 매콤한 음식이 절로 당기는데요. 저는 이럴 때 네, 불닭볶음면을 자주 네, 애용하는 편입니다.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네, 불닭볶음면 월드 시리즈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바로 제 앞에 있는 요 세 가지입니다. 네, 먼저 이 불닭볶음 탕면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국물 타입으로 즐기는 불닭볶음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실제로 이 제품은 이제 단종이 되었었는데 이 불닭볶음면 팬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재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네, 뭐 직구하거나 또 해외여행 가서 사지 않아도 한국에서 네, 편안하게 네,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한번 네,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바로 네, 불닭볶음탕면인데요. 뜯어서 안에도 살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비오는 날이나 아니면은 이제 전날 술 마시고 나서 해장용으로도 굉장히 이제 화끈하고 매운맛으로 아주 딱 일품일 것 같은데요. 특징이 면발도 굉장히 조금 두꺼워요. 네, 일반 라면에 비해서 약간 두꺼운 편이라서 굉장히 쫄깃쫄깃한 식감이 또 특징이라고 합니다. 월드 시리즈 네, 두 번째는 야끼소바 불닭볶음면인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매콤하지만 또 고소함까지 같이 이제 가미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한국인들 입맛에도 딱 맞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네, 우스터 소스의 이 신맛은 낮추고 이 매콤함과 감칠맛을 올렸기 때문에 한국인 입맛에 정말 딱 맞는 그런 면이라고 합니다. 이것도 한번 뜯어서 네, 안에 면과 함께 보여드릴게요. 야끼소바 불닭볶음면인데요.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불닭볶음탕면과 다르게 이 면은 면발이 네, 좀 가늘어요.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스에 잘 배어드는 특징이 있어요. 월드 시리즈 네, 마지막 제품은요. 하바네로 라임 네, 불닭볶음면입니다. 굉장히 패키지도 독특하고 이름도 좀 이색적인데요. 이 하바네로 고추와 이 라임으로 새콤한 매운맛이라고 해요. 네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신제품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맛에 호기심이 많고 이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해서 월드 시리즈 3종 지금부터 함께 조리해서 네, 하나씩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월드 시리즈 3종 네, 아주 맛있게 네, 제가 순식간에 끓여보았습니다. 하나씩 먹어볼게요. 먼저 네, 이 진하고 네, 화끈한 국물 맛, 또 이 국물로 즐기는 불닭볶음탕입니다. 네, 먼저 와, 국물이 굉장히 정말 진하고 칼칼해 보이는데요. 국물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네, 정말 칼칼하고요. 굉장히 진하면서도 어우, 비 오는 날 진짜 먹기 딱 좋은 그런 라면인 것 같아요. 네, 이 월드 시리즈를 물론 이대로 먹어도 정말 너무 맛있는데 약간 곁들이기 좋은 네, 사이드 메뉴도 좀 준비를 해봤어요. 이렇게 매운 음식 이렇게 먹다가 조금 너무 맵고 이럴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거 이제 계란 샐러드거든요? 달걀 샐러드인데 같이 곁들여 먹으면 저는 더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매울 때 이렇게 한 번씩 같이 먹어주면 또 이렇게 고소한 맛을 느껴서 더 맛있게 불닭볶음탕면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면발이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네, 약간 두꺼우면서도 굉장히 쫄깃쫄깃해가지고 네, 보이시나요? 국물은 국물대로 즐기면서 또 이 쫄깃한 면발도 함께 드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비오는 날씨 약간 으슬으슬할 때 유연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왠지 약간 반주가 좀 필요한 날 그런 날 있잖아요. 그럴 때 개인적으로 이 불닭볶음탕은 또 이
레드 와인과 잘 어울린다고 하니까요. 꼭 한번 같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불닭볶음탕에 이어서 네, 두 번째 주자는 바로 야끼소바 불닭볶음면입니다. 이 제품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먹어봤었는데요. 그 우스터 소스의 특유의 신맛을 낮추면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매콤함을 더했기 때문에 정말 맛있어요. 정말 그 매콤 고소 그 자체인데요. 이대로 드셔도 좋고요. 물론 이대로 그냥 먹어도 좋고 우리 이제 빵집 가면 야끼소바 빵 있잖아요. 그렇게 그런 것처럼 식빵이나 모닝빵 이런 빵에다가 요 면 넣어서 마요네즈 있으면은 약간 더 추가해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정말 고소한 맛 뒤에 또 이 매콤함이 함께 있으니까 느끼하지도 않고요. 너무 별미예요, 별미. 이 야끼소바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도 면발이 가늘어서 끓이는 시간도 다른 면에 비해서 빠르고요. 소스가 특히 더 잘 배어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사케와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. 사케와 함께 같이 드셔보세요. 월드 시리즈 마지막 주자는 바로 하바네로 라임 네, 불닭볶음면입니다. 요건 정말 네, 이국적인 매콤 이 새콤한 면에 굉장히 좀 색다른 그런 불닭볶음면인데요. 이미 다 기존에 불닭볶음면 다 드셔보신 분들은 요거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매콤 새콤. 요거는 우리 이제 뭐 보통 그 타코나 네 뭐 브리또 같은 거 이렇게 멕시코 음식 많이 즐겨 먹잖아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요 나초 칩에 올려서 같이 먹어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그래서 샌드에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나초 불닭볶음면 샌드 먹어보겠습니다. 야, 매콤하면서도 이 새콤하고 이 약간 고소한 나초랑 먹으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. 나초를 한번 곁들여 보시길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하바네로 라임 네,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데킬라와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. 집에 데킬라 있으실 때 같이 한번 반주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요즘같이 우리 이렇게 무더위에 입맛도 없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 쌓일 때 정말 매운맛 떠올리는데요. 월드 시리즈 3종 불닭볶음면 화끈하게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이상 리뷰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